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부터 이제 부동산 기자로 일하게 된 전현이라고 하고요. 네. 오늘은 이제 문 정부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다른 강연자분들이 임대사업자 이야기라든지 조금 어떤 세제 관련된 이야기라든지 뭐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좀 되게 기본적인 이야기, 그 수요 공급 그 경제 시간에 가장 먼저 배우는 그 수요 공급 법칙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일단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가 그 이제 부동산에 관심을 갖게 된지 오래된 건 아니지만 그냥 계속 내내 들었던 생각이 정말로 문 정부에게는 집값 잡을 의지가 없어 보인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계속 내놓고, 22번째까지 내놓고 있는 정책 중에 이제 대다수의 것들이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이 중심이고, 또 공급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없지는 않았지만, 그 해당하는 공급이 진짜 지금 수요자들이 원하는,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그리고 집값이 오르는 곳에 곳만큼의 가치가 있는 공급을 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제 앞서 발표자분들께서 이제 투기라든지 어떤 개인의 어떤 이기심에 빗대서 이야기를 하였는데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 문 정부가 지금 현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과 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제정신에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진짜로 필요해서 내가 이 집을 사고 싶어 하는 거고 더 뭔가 빚을 끌어다가 혹은 뭐 부모님한테 돈을 끌어서라도 사는 것인데 그거를 필요가 아니라 어떤 욕망이나 욕구로 보는 것이 저는 조금 과연 그럴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집값이 오르는 거는 단순히 투기 어떤 내가 조금 더잘 먹고 잘 살고자 하는 의도라기보다는 진짜 내가 필요해서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실수요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진짜 그럼 그 필요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너무 당연하게도 그냥 서울에 일자리를 둔 모든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면은 그 실수요는 어느쯤 돼야지 만족이 되는가 생각해 봤는데 그냥 집에서 직장까지 1시간 내외로 이동할 수 있는 것? 딱 그냥 그 정도로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상 공급을 해야 하는데 왜 공급 대책에 대해서는 오히려 조금 미진하고 그 시그널을 주지 않는가? 좀 그런, 전 그걸 이제 오늘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만 억제한 채 공급은 조금 이제 미진한 것이 저는 이 정부의 부작용이 난 것에 가장 큰 패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네. 그래서 이제 일단 간단하게 이제 사실 할 얘기 거의 다 드렸는데 세부적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좀 이론적인 이야기보다도 아무래도 이제 현장에 가는 기자로서 그냥 현장의 이야기를 좀더 들려드리는데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제가 부동산에 가서 이제 들었던 이야기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수요 억제를 하는 것도 효과가 사실은 아예 없는 게 아니고 일부 있는데 이제 예를 들면 그 6월 이전에 다주택자이신 분들이 처분을 할 경우에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세 감면 10% 해주겠다 하는 것들이 이 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 매물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부동산 시장에. 그 부동산에. 근데 팔지 않으시는 분들이 오히려, 그러니까 몇개 나오기는 했는데 글쎄, 이런 정도의 반응이었어요. 보니까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 봤더니 이건 이제 사실 제가 단톡방에서 긁어온 얘기예요. 오픈 카톡방에서 이제 대책 나와도 그 세금을 더 내는 게 오히려 더 이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취득세 내는 거 지금 올렸다고 하더라도 그냥 어쨌든 집 가지고 있으면 취득세보다 더 오를 텐데 뭘더 팔아? 약간 이런 개념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팔지 않는 이유는 오르기 때문이다. 오를 거라는 어떤 예상 때문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아, 그렇다면 이제 수요 억제책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럼 실수요자들은 실제로 여기서 우리 정부가 생각하는 실수요자들은 어떻게 보면 무주택자이거나 혹은 1주택자를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특히 무주택자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할 건데, 무주택자는 어쨌든 지금 집을 살아야 되니까 전세에 들어가서 살거나 아니면 집을 사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제 전세를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전세를 사려고 봤더니 이제 이번에
좀 여기서 제가 너무 앞선 발표자분들의 조금 반박을 하는 것 같아서 좀 죄송스럽긴 한데, 저는 사실 임대차 3법이 이 시행하려는 의도와는 다르게 궁극적으로 긍정적인 결론을 가져왔나라고 싶을 때 절대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오늘 바로 제가 우라카이를 했던 기사 중에 바로 이 기사인데, 네, 이제 임대차 3법을 시행하겠다고 얘기가 나오니까 지금 이제 강남 3구에 해당하는 강남 서초 송파랑 마용성에 해당하는 마포 용산 성동에 있는 아파트들이 지금 전세를 내놓던 분들이 아예 오히려 전월세로 전환을 한다거나, 막 예를 들면 이제 9억짜리 아파트가 있었는데 9억짜리 아파트에서 10억으로 아 9억짜리 아파트가 있었는데 그거의 전세가가 6억이었는데 그걸 전세가를 8억으로 올려봤거나 전세가를 올리거나, 혹은 6억짜리 아파트에서 그 8억 차익이 나는 2억만큼을 월세만큼을 받겠다 해가지고, 약간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그 이렇게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거둬들이는 세금을 오히려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식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현상이 지금 제가 오늘 썼던 건데, 얘기가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그래서 이제 전세 물건 품귀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보증금이 더욱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보시면은 반포구 비공인 중에서 대표는 아파트를 이렇게 월세로 돌리겠다고 전화했는데 오히려 조금 공부세가 올라서 월세를 모아 세금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이제 뭐 반전세를 돌리겠다, 여기 이제 8억, 원래 6억 하던 게 지금 8억에서 8억 5천만까지 올랐고 또 9억에도 계약이 된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보증금 그대로 가져가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리고 한 가지 더, 매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세가가 이렇게 오르고 있으니까 전세 사느니 차라리 집을 사자. 예를 들면 이제 갭이 작은 지역, 노원구라든지 하는 지역들은 이제 보통 3억 이하 아파트라든가 6억 이하 아파트들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 때문에 아예 매매를 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직접 그래서 저번 주에 노원구에 다녀왔었었는데, 이제 보면은, 노원구가 6월 달에 가장 거래량이 많았던 지역 중에 한 곳이에요. 한 달에 1,437건이 지난달에 됐었는데요. 이제 그래서 제가 가장 거래량이 많았던 지역 그 아파트 세 곳을 들렀어요. 근데 그 가장 거래량이 많았던 아파트 세 곳을 봤더니 왜 늘었냐 물었더니 싸서, 이게 딱 한마디로 표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원래 이제 2019년이요. 딱 전년 동기 대비 거의 5천만 원? 6천만 원 가까이 해서 이제 더 이상 3억 이상이 돼버리는 바람에 대출 규제를 어느 정도 받는 걸로 바뀌게 됐고, 그래서 누가 오냐고 물어봤을 때 20대, 30대가 온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30대 분들은 보통 신혼부부들 이제 6억 이하에서 대출을 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 오시거나, 아니면은 30대 분들도 오시는데 실수요자가 아니라 투자를 하러 오신대요. 근데 왜 투자를 하냐라고 물어봤더니 어차피 금리도 낮고 사실상 실물 현물로 갖고 있는 게 가장 빨리 오르고, 여태까지 지금 뭐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시작해서 부동산은 오른다는 게 되게 거의 신화화 되어 버렸으니까 그냥 사자, 부모님한테 돈을 빌리고 자기가 끌어올 수 있는 대출을 다 끌어와서 그냥 집을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전세가가 오르고 오르면서 매매가도 함께 들어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갭으로 거의 1억 미만으로 할 수 있으니까 갭을 또 여전히 갭 투자를 했고, 근데 이게 지금 거래량이 되게 많았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 이 거래량이 6월 17일 이전까지가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6월 17일 이후부터는 거래가 뚝 끊겼어요. 왜냐면 그 이유가 매물을 공급자, 매도자들이 다 걷어들였대요. 왜냐면 앞으로 또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겠거니 라는 생각을 한 거죠. 왜냐면 6.17 대책이 나왔는데 거기서 예를 들면 이제 보면은 공급이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거라는 시그널로 받아들였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이제 재건축 관련된 규제 중에서 이제 내가 재건축 아파트에 살고 있을 때 나중에 분양권을 얻으려면은 그 실거주를 2년 정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요건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어떻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놓고 만약에 실수요를 하지 않는 분들이면, 실거주 하지 않는 분들이면은 사실상 이제 그 진행의 어떻게 보면은 과정에서 차질이 생기는 요소 중에 하나가 되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찌 보면 물론 그 임대사업자들이 당장에 공급을, 그러니까 매물을 내놓지 않아서 공급이 없는 부분도 있지만 그 재건축을 기다려서 나중에 신축 공급에 대한
시그널이 어떻게 보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그냥 구축,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노원구 아파트 쪽으로 달려갔다 이런 정도의 이제 의미로 받아들이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게 이제 오늘이 가장 저렴하다라는 그 유명한 이야기로 네, 갔다고 했고, 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얘기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부동산, 이제 이건 솔직히 부동산 중개를 하시는 분들이 거래가 많이 될수록 자기들이 돈 버니까 하는 말 같기는 한데, 오히려 차라리 다주택자들이 단타 거래가 활발했을 때 그나마 매물이 나와 있었으니까 차라리 좀 그때가 낫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물론 이거는 좀 저도 완전히 동의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어떤 이런 의견도 있더라라는 걸 전 소개를 하려고 썼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릴 거는 결론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그 정말 필요한 공급을 먼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이제 앞으로 집을 구하고 싶어 하는 실수요자 입장으로서의 한마디입니다. 이제 근데 정부가 늘 얘기하는 게 서울시 공급이 항상 충분하다고 얘기를 하고 하는데 이제 보면은 이제 이게 2020년에 서울 주요 지역이 입주하는 새로운 단지고 또 이제 전국 입주 물량인데요. 아, 이제 지금 제가 요거 숫자가 좀 틀려가지고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뭐 수정을 하든가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올해 입주 물량이 정부가 주장하는 건 한 5만 정도고 부동산 114에서 집계한 건 한 4만 정도 된더라고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봤더니 정부는 보통 이거를 이제 추계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예를 들면 분양을 한다던가 뭐, 아니, 입주를 한다거나 했을 때 이게 조금 미뤄지거나 할 수도 있고 어쨌든 좀 약간, 네, 그렇다고 하고요. 그리고 약간 좀 정부가 주장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인구가 서울 인구가 줄고 있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공급을 더 하면은 나중에 폭락하면 어떻게 할래? 라는 약간 반문을 하는 건데 저는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 정부가 대기 수요 개념을 좀 간과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그 지금 서울 인구는 줄어들고 있는 게 맞는데 경기도권, 인천권의 인구는 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실은 서울에서 집을 못 사는 사람들이 서울을 이탈해가지고 경기권, 인천권으로 가가지고 집을 사니까 지금 이렇게 발생하는 현상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들은 언제든 서울에 제 집이 있으면은 서울로 들어올 사람들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저는 조금 그래서 이제 뭐 아까 윤범기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박원순 시장이 돌아가시기 전에 고밀도 그 재건축 공급에 대해서 이제 한마디 언급을 해달라고 하셨는데 전 사실 그걸 안 넣었어요. 왜 안 넣었냐면은 임대주택이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뭐 신혼부부 특별공급도 있고 하지만 일단은 아까 제가 좀 말씀을 하다가 빠뜨린 게 하나 있는데 그 노원구에 사람들이 몰리는 이유가 그 젊은 사람들이 신축의 청약 가점제가 당첨되기가 어려워가지고 그냥 이러다 집 못 사는 거 아니야? 싶으니까 그냥 어쨌든 제일 싼 데 가가지고 사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 그런데 임대주택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물론 뭐 10년, 50년 단위도 있지만 평생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약간은 불안정한 것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저는 과연 그것이 젊은 수요가 원하는 실질적 대책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에서 딱히 그 부분을 넣지 않았고 물론 이제 자신의 어떤 소득 계층에 따라서 다 다른 이건 저의 말이 되게 불분명하고 옳지 않은 말이 될 수 있지만 저는 적어도 임대주택에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게 당사자적인 입장에서 조금 이제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